그거 먼저 하고. 네. 뭔가 이 케이크 스탠드는 예쁜데 너무 불안정해. 예전에 한번 내가 만드는 거 빼먹었지. 딱딱한데. 밑에 이거 딱딱하지. 의외로 너무. 그렇지. 내가 해주는 거 아니? 아니 바로 즉시 담아주네. 줬다며 줬다. 내가 해야지요. 네. 자 주세요 접시. 조심해. 어? 네. 들게 되면서 자 보세요. 자. 와 예쁘게 됐네. 통으로 잡아줘야지. 이거 혼자 했다가 큰일 날 거야. 날아가지. 휴. 아, 내 거는 밑에랑 분리됐어. 진짜? 아이고, 이런. 그래도 잘 조심스럽게 해보겠어요. 아, 무슨. 분리. 분리. 맛있다. 아, 참 맛있네. 딱 올려. 요즘 날씨가 집에서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은데 밖에 나가면 춥다. 물론 아닌 날도 있긴 한데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항상 해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서 따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밖에 그렇게 밉고 나갔다가는 완전 낭패. 그렇지. 출장 갔는데 지방으로 나가노 갔는데 나가노가 되게 추운 데는 너무 추워서 아침이랑 밤이 거의 마이너스 10도 정도 까지 가고 지금 보니까 그 눈도 많이 오고 있어. 눈이 자여가지고 너무 예쁜데 그 실제적으로 눈이 많은 데서 생활하면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지. 그렇지. 근데 러브레터 같겠지.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오겐키 데스요 노래 불러야지. 그런데 그 수아이는 어떻게 그 일본 요리를 하게 됐지? 일본 가정 요리지 뭐. 일본 요리라고 하면 막 거창하잖아. 내가 정말 어디서 요리사처럼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뭐 요리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요리 어쩌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가정 요리. 일본 가정 요리가 일본 집에서 해먹는 요리. 근데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토모가 알다시피 나는 일본에 관심이 1도 없었고 뭐 물론 대다수의 한국 사람은 그렇겠지만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냥 토모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됐을 때 일본 음식이 그닥 입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 초밥이라든지 뭐 몇 가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한테 달고 느끼했지. 또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너무 느끼하고. 그렇지. 그래서 정말 뭐 매일 김치찌개, 된장찌개, 한국 음식하고 근데 도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그런 적도 없었고 오히려 좋아했지. 찌개를. 어느 날 좀 아 이렇게 그냥 무조건 남편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한국 음식만 먹이는 것도 너무한 게 아닐까. 물론 밖에서 사 먹기도 하는데 나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는데 뭐 좀 다른 나라에 살면 좀 다르게 사는 것도 사람이 달라지고 뭐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 프랑스에 살아도 프랑스를 즐기는 것처럼 일본에 살면서 내가 일본에 사는 그런 좀 즐거움도 가져야 되는데 뭐 이 음식도 싫고 이것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그게 정말 문제였던 거지. 그러다가 아 좀 요리도 일본 요리를 해볼까 해서 책도 사서 보고 많이 봤죠. 많이 본 정도가 아니라 책을 엄청나게 샀지. 그 당시에 산 책이 진짜 그런 뭐 간단한 요리 책부터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한 것까지 거의 뭐 서점에 일주일에 몇 번은 가서 아마 책을 사고 비슷한 장만도 되게 여러 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한 것 같았어.
보고 또 보고 적고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일본 요리 설탕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만든 레시피에는 설탕 많이 빼고 설탕하고 소금 쪽을 일단 많이 줄이고 어쨌든 그래도 맛있게 만든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카스터마이즈 했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는 약간 일본인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각자 달라. 다르지. 다 똑같은 가정 요리니까 그 가정에 좀 먹는 거. 그러니까 뭐 물어봐도 결국은 또 이 책에 나오는 거, 저 책에 나오는 거 비슷한데 조금씩 그렇지. 다른 그런 거. 그래서 그냥 나한테 맞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내 블로그에 하나하나 그런 레시피들이 쌓여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일본식 아침 식사라는 거를 처음에 올렸을 때 보고 아 그렇구나 할 줄 알았는데 뭐 일본 가정 요리를 한다고 뭐 엄청난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뭐 밤에 잠을 한 2개월 정도 못 잘 정도로 알람에 떠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욕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전제조건이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우리도 정말 한식만 먹었었어요. 어쨌든 일본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아, 괜찮겠어. 모르시는 분들 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 아 남편이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 요리를 했구나 왜 그런가 했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요. 잘 저는 한식 좋아. 제가 블로그를 할 때 블로그를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블로그를 시작할 때 뭐를 주제를 잡을까 참 많이 생각했어요. 항상 밥을 먹고 살고 주부고 요리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걸 해볼까 내 생활을 올려볼까 하다가 그때는 그냥 일본 가정 요리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고 물론 한국 요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한국에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뭐 모처럼 일본에 사는데 일본 요리, 그러니까 일본 가정 요리를 보여드리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뭐 그렇죠. 네. 오, 생각보다 같았던 거네 진짜. 날아가겠는데 이렇게 휜. 와 진짜 답답하네. 내가 그래서 잘리기 힘들다고. 이제서야 손. 근데 여기도 잘라야 되니까. 여기가 제일 난감해. 자 어떡해. 손으로 잡을게 이렇게. 에이 내가 해줄게. 안 되겠어요 무서워, 아저씨. 무서워. 주요. 네? 주요 아저씨. 잘할 것 같은데. 잘랐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잘랐네. 됐네. 봐봐. 내가 잘하지. 그래요. 참 잘해서 좋겠다. 잘하죠. 제가 뭐 이런 거 잘하고 있나? 작은 거 사왔더니 진짜 다 먹을 수 있네. 그렇지.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 나한테. 그럼 일본으로 국적을 바꿨냐? 사실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의도를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해서 그냥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 여권도 한국이고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바꿀 마음은 없어요. 혹시 우리가 그걸 안 바꾸면 밥을 못 벌어 먹고 산다, 생명에 지장이 있다, 그거는 진짜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적을 바꾼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이 있을 텐데 일본이란 나라를 적대시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이유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뭐 굳이 반드시 이걸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왜 그거를 물어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아이를 안 가지니까 딩크족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져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졌으면 가져서 행복했을 거고 없으면 없어서 그냥 저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있어야만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있는 사람의 행복을 저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얘기가 엄청 길어져서 이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잘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막 Q&A를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냥 가끔씩 이렇게 풀어갈게요, 얘기를. 뭐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질문 하나씩 그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가끔 아 이거는 좀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들이 질문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문들을 그냥 정리해서 그 소수의 그 질문하시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다들한테 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서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가져주시는 관심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좀 대답을 뭐 찾아마시면서 좀 얘기하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하는 거죠.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크 주십시오. 이렇게 한 케이크 주십시오. 그럼 뭐야? 한 케이크 주십시오. 한국의 예능을 너무 많이 봤네 이 아저씨가. 중독됐어요. 네. 근데 보는 건 몇 개 없잖아. 아는 형님밖에 없잖아 사실. 런닝맨. 아 런닝맨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매번 보는 거 아니잖아. 거의 빼면 보지. 그럼 세 개밖에 없잖아. 아니 그 대한 외국인 됐죠. 그것도 가끔 보는 거지. 아 그래도 거의 다 매번 봤었잖아. 아 그때는 네, 좀 연휴였나 좀 쉬는 데여가지고 몰아서 봐가지고 나는 자고 있고 나는 자가지고 중간에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재밌는데. 어쨌든 간에 토모가 다 보고 나중에 얘기해줬어. 한 대는 또 많이 봤었지. 그런데 나가고 싶다고 심지어는 못 나가요. 한국에 안 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는데도 그냥 하라는 건 어떠냐. 처음에 한국에 살고 싶어 했었지 우리가. 그렇지. 취직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한국에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어도 제대로 못,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심했고. 알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다가 전화 한 통 하는데 뭐 벌써 거기서 아버지야. 내가 전화해보니까. 여보세요? 저 취직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아, 저 취재진 어디시죠? 하니까. 아, 저 일본 사람인데요? 그렇게 시작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 비자 때문에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서 아예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국인한테는 비자 문제로 그렇게 세네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으니 명부가 세워서 가는 거지 이 발표는 뭐냐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집에 거지. 처음에 인사 왔을 때도 토모가 따님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딸링을 주십시오 딸링을 주십시오 달림 영어죠 달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얘네들이 달림이라고 영어식으로 부르는 거를 이제 부모 앞에서도 달링이라고 말하고 맞춤법을 잘 모르던 거지 리을이 없어질 줄 몰라가지고 달림 하니까 뭐 그 차이님께서는 뭐 그래 하시는데 아, 우리 아빠는 정말 처음에 토모 오기 전에 무슨 그 일본 사람 뭐 오긴 뭘 오냐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토모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빛이 변해서 이렇게 눈이 막 반짝반짝 사물사물 웃으셔가지고 우리 아빠는 딱 싫고 좋은 게 극명한데 갑자기 뭐 여기 와서 앉으라고 딱 싫었으면 벌써 막 눈길도 안 주시는데 근데 아빠 보고 싶다 갑자기 어쨌든 이제 그만해야겠다 얘기가 너무 많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러다 끝이 없어요. 그냥 얘기만... 우리 그 반세 다 얘기하겠다. 우리 얘기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냥 이런 식으로 수다 돌리면서 얘기해요. 생활하고 재밌잖아요. 그걸 좀 즐겁게 지내는 것들. 그러니까 나눠야 되니까.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고. 나중에 또 뭔가. 같은 얘기 계속 마무리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저녁에 똑같이 하고. 옛날에 그랬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취급해 살아요 우리는. 매주. 그냥 그래요. 자 네. 그냥. 케이크 더 먹을게요. 여기서 네. 안녕. 아 토마 그거 보여줘봐 손바닥. 아까 이거를 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안 보인다. 안 보이겠다. 안 보이네. 게다 지워졌네. 설거지해가지고. 설거지해서 이거까지 지워. 낙서했음. 이거 볼까요? TNS 러블라고 적혀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썼어? T는 U. 네? U요. 네. T는 아마 내가 T는 아마 그 토모이라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S는 수완이라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토모 앤 수완 러브라고 하는 게 저의 추정이에요. 예. 예. 자, 안녕. 맞는지는
안녕. 다음으로. 안녕.